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8월 첫 주 우리가 힘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의 요셉이란 인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흔히 꿈을 이룬 사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로 정의하기에는 그 요셉이 끼친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또 그가 한 일의 깊이를 한마디로 재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 일면만 본 셈이죠. 요셉은 다양한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의 고난 과정을 극복하는 중에 자신의 개인의 미래를 바꾼 사람이고요. 또 바로의 꿈을 해몽하는 과정을 보면 애굽이라는 한 강대국을 만드는데 초석을 이뤘던 인물입니다. 또 그의 인생 전체를 살펴보면 그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구원받을 미래를 준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서 전 세계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까지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과연 요셉 한 사람만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람의 삶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각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결단을 통해서도요. 자기 자신의 미래를 바꿀 뿐만 아니라 교회의 앞날, 더 나아가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까지도 바꿀 수 있는 도구로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을 같이 한번 보면서 그토록 깊고 넓은 하나님의 경륜을 살펴보고 나라와 미래를 책임질 만한 인물로 어떻게 준비되어 갈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가 그렇게 쓰임받았던 중요한 핵심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을 그는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자였습니다.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통치자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꿈을 꾸었는데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는 예지몽을 꾸었어요. 어떤 징조가 담겼습니다. 국가적인 중요한 사태를 예견하는 듯한 꿈이었어요. 그런데 답답한 것은 무엇입니까? 애굽의 모든 지혜자와 현인들이 다 모였지만 그 꿈을 풀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런 처지 속에서 과거 감옥에서 요셉을 만났던 관원장이 그 꿈을 기가 막히게 풀었던 요셉을 기억해냅니다. 2년 전의 일이에요.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습니다. 감옥에서 일을 아마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했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속에서 자기 꿈을 풀어주고 그의 석방을 확신하면서 나는 죄짓고 들어온 몸이 아니에요. 당신이 권위를 회복하면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이야기했던 그 청년을 기억합니다. 아마도 감옥에서도요 그들을 참 선대하며 극진히 섬겼던 것, 그에게 은혜를 입었던 것을 2년 만에 갑자기 생각을 해냅니다. 그가 자신의 지위를 걸고 아마 요셉을 천거했겠죠. 그 덕택에 요셉은 결국 나라의 통치자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풀어줍니다. 푸는 과정에서 돋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증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면 창세기 41장 25절을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에게 하려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보이신 겁니다. 이야기예요. 28절에 보면은요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자, 32절도 볼까요? 있는 자리에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공통점이 있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강조하고 있어요.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자로서 맡겨주시고 알려주신 것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요셉의 처지가 어떤 처지입니까? 애굽에 짓지도 않은 죄로 그것을 뒤집어 쓰고서 감옥에 갇혀있는 처지입니다. 천재 이루의 기회가 왔을 때 그에게 자신의 일을 청탁해서 해결받았으면 딱 좋을 처지입니다. 발언의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신의 억울한 것을 이야기하고
내가 이 일을 풀어줄 테니까 나에게 좀 기회를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할 만도 한데 그는 자신의 유익에는 안중이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군요. 하나님만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일이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높일 때 그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께서 결국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과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릴 때에 그냥 주먹국으로 다스리시거나 아니면 그때그때 기분 따라 행하시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섭리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려주셔서 대비케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미리 통보하십니다. 그 시대에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선자로 쓰임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깨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그 땅이 안정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고 위험을 대비하게 하고 위기를 탈출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그걸 보면 위기들은 닥쳐왔습니다. 우리 어른 세대에는요, 일제시대 때 혹은 6.25의 위기가 있었고요. 그 위에 가난의 시대를 헤쳐왔고요. 저도 보면은 뭐 IMF 위기를 젊을 때 겪었고 그 위에 세계적 금융위기도 겪었고요. 지금은 또 코로나의 위기를 또 겪고 있습니다. 위기는 덜 더해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위기의 시대 전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잘 뭐 먹고 하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속한 공동체를 책임지는 사명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가 속한 지역사회, 더 나아가서 그가 속한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경륜을 깨닫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시대는 그 사람 때문에 구원받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그 나라의 왕인 바로도 영향을 받아요. 그의 영향을 끼쳐요.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1장 38절에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던 애굽의 왕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입술로 이야기하면서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애굽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들과 그들의 속한 자가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은요,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이야기해 주시고 대비시켜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애굽의 수많은 신의 이름을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신다고 그는 인정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니까 그의 대언자 역할을 하는 요셉도 저절로 높여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정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참 덥고 힘들지만 이때 교회에서는요, 제일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를 이을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여러 제약점 때문에 모이기 힘들지만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기 위해 힘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어야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학원에 가고 보충하고 성적 올리고 네,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경륜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배울 때에, 성경학교에 접속할 때에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부딪힘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짐이 있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셉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 때문에 버티고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갈 때 그는 해석의 지혜를 가지게 되었어요. 미래를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볼 뿐만 아니라 해석할 수 있었어요. 요셉은요, 꿈을 해석합니다. 그 해석은 무엇을 바탕으로 한 겁니까? 그 해석을 깊이 묵상해 보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41장 26절 27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발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자, 꿈의 내용, 그 꿈의 소재를 하나하나 분석하고 있어요. 암소가 등장합니다. 살찐 암소, 마른 암소, 좋은 암소와 나쁜 암소. 또 이삭이 등장합니다. 풍성하고 좋은 이삭, 빈곤하고 바싹 마른 이삭.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로 나일강에서 올라와요. 소와 이삭, 나일강. 이 중요한 소재 세 가지는요, 애굽의 경제를 이끄는 중요한 근간이 됐습니다. 애굽의 산업, 애굽의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목축업과 농업에 있고요. 목축업과 농업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위성사진으로 오늘날도 보면은요, 애굽의 영토를 가르지르는 강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지중해 쪽으로 쭉 나일강이 쭉 흘러가고요. 나일강 주변에만 녹지가 있고요. 그 나머지는 황폐합니다. 밤에도 보면은 나일강 주변에만 불들이 켜져 있고요, 나머지는 깜깜합니다. 나일강은 애굽 전체에 젖줄 역할을 합니다. 그곳에서 나는 풀을 뜯고서 소가 크고요, 그 물을 수로로 연결했을 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애굽이 고대 왕국부터 수학, 천문, 건축 이렇게 발달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일강의 범람을 예측해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고요, 건물을 지을 수 있었고요, 경제 행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푼 것을 잘 보면은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나라의 기근과 풍년을 예측해낸 겁니다. 자, 꿈풀이의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 주신 지혜도 있어요. 그런 것이 반복되는데 7년 7년은 하나님만이 주신 지혜에서 나온 거죠. 그러나 그의 해몽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 해석을 들을 때 맞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는 애굽의 국가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았습니다. 나일강이 중심이 되고 그 주변으로 목축과 농업이 이루어지지, 그걸 잘 알았습니다. 그 징조는 강가에서 이루어집니다. 강의 주기적 범람에 문제가 생겨서 국가의 위기가 닥칠 것을 그는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아는 선지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선포할 수 있는 사람임과 동시에 세상의 흐름과 물정도 분명히 알고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믿음 좋다고 해서 모든 것에 탁월하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 좋은 사람이 열심으로 준비하면은요,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요새 올림픽 게임을 계속 보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보면 올림픽에서 이기고 나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도 많았잖아요. 근데 가끔 운동 경기를 볼 때 우리 꼬맹이가 그렇게 얘기했던 걸 기억을 해요. 양쪽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쪽 감독이 예수 믿고 이쪽에 선수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가 하는데, 아, 그럼 어디가 이겨요?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대답해 줬습니다. 열심히 더 많이 훈련하고 준비한 사람이 이기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그럼 그 지혜는 어떻게 발휘됩니까? 잘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에 의해서 그것은 발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채워놔야 됩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고 나면 그 노력과 땀의 결실들, 그것이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때 더 잘 사용받을 수 있죠. 요셉은 그 일생의 비극과 같은 현실 속에서 이런 과정을 다 준비해 왔습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가정의 총무로 있으면서 그 땅의 서민들과 혹은 그 땅의 귀족 가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식과 모든 것을 완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질 때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죠. 요셉은 징조의 긴급함도 예측합니다. 곧 될 일이라는 거예요. 41장 32절에 보면은요,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된다는 걸 보니까 이건 시급한 일입니다. 두 번 겹쳐 비슷한 걸 꾼 거 보니까 곧 이루어지는 일이네요. 그렇게 해석했을 때 주위 사람들 다 거기에 동의했어요. 요셉 해석은 뜬금없는 해석이 아니라 현실에 기반을 둔 설득력 있는 의견이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해석, 신비한 암호풀이가 아닙니다.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맞아 그럴 수 있겠네 라고 이해가 가능한 거죠. 여러분, 종교에서도 신비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7년은 아무나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런데 그 나머지 것들은요, 상식선에서 해석하거나 적용이 가능하잖아요. 이건 경제상으로 이 땅의 경제에 미칠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셉의 꿈 해몽은 하나님의 지혜와 함께 사람이 세상에서 겪은 경험이 합력해서 선포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도 주위도 그래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가 있음과 동시에 내가 경험하고 공부하고 깨달은 것 만날 때에 그 속에서 진짜 지혜가 나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도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이 범위를 넓혀야 됩니다. 교회 생활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니에요. 교회 생활과 신앙생활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에 신앙생활이 훨씬 더 큰 개념이고 그 중에 중요한 부분이 교회 생활이죠. 요즘 교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워요. 이상하게 세상에서 교회가 감염의 온상지인 것처럼 이상하게 프레임을 더 씌워놓고 나서 모이지를 못하게 만들고 일률적으로 막 제한을 가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현실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이 너무 두려웠더니까 그들의 안심하기 위해서 우리도 절제하고 자제를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신앙 생활 잘하는 건 아니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잘 적용하는 것이 진짜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걸 훈련받는 기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한꺼번에 보이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접속할 속에서 동일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더 깊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말씀을 나의 삶에서 적용할 때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생활의 시간이 줄었지만 신앙생활의 양과 질은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유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요즘 학교 생활도 제대로 못하잖아요. 학교 생활은 제대로 못하지만 학업과 평생 교육은 계속돼야 됩니다. 오히려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부해서 자기주도적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은 지식과 체험을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학교 생활에서 교우 관계로부터 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많아요. 잃어버린 건 있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최대로 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요, 우리의 가진 신앙, 우리가 배운 것이 적용되는 장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가 아버지에게서 하나님 배웠어요. 애굽 땅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땅이에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섬겨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마다 자기만의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외롭지만 하나님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바탕 위에서 늘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신비한 음성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를 알려주십니다. 해석하는 법도 알려주십니다.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그가 가졌던 신앙이 바로의 마음도 감동시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 교회 생활에서 배운 귀중한 은혜, 이것만 간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적용될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세상을 바꾸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안제시의 능력도 그런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은 꿈의 정확한 해석과 함께 즉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41장 33절 34절을 보겠습니다. 있는 자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자, 문제에 대한 진단이 끝나면서 즉시 대안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겨우 해석만 하고서 한숨 쉬는 게 아니에요. 즉시로 해법이 준비됩니다. 솔루션이 제공돼요. 그가 한 말 첫 번째로 뭡니까? 명철한 인재를 등용하라는 거예요.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평안하고 좋을 때부터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대비가 지혜로운 리더를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지혜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아마 그는 감옥에서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인사가 만사다 느꼈을 거예요. 그의 감옥은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아마도 충성된 인물이 모함에 빠져서 감옥에 온 것도 봤을 겁니다. 아 이런 아까운 인물을 놓치다니. 간사한 인물이 자기 귀에 빠져서 몰락하는 것도 봤을 겁니다. 저래서 저랬구나. 수많은 왕의 죄수를 보면서 그는 깨닫고 느낀 것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곧 더 큰 풍요가 다가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넋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걸 알았을 거예요. 좋은 리더를 세워야 명철한 지도자가 왕주에 있어야 된 것을 그는 깨달았을 거예요. 몇 년 동안에 그는 경험한 것을 가지고 충실하게 직언을 한 겁니다. 성경에 간단하게 나오지만은요 그런 생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경험에 바탕한 지혜입니다. 수많은 왕주에 있던 사람들의 부침을 보고 명함을 봤어요.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세우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왕이 편할 거예요. 마음 다해 조언하는 거예요. 또 충성스러운 감독관들을 곳곳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에겐 선한 조력자가 필요하죠. 더구나 위험을 대비할 때에 곳간을 관리하는 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충성된 사람이야 가능해요.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기면 아무리 많은 것을 두어도요 다 끝납니다. 우직한 충성스러운 곳간지기를 곳곳마다 세워서 국고를 잘 관리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국의 곡창지대마다 왕의 재산을 관리할 만한 국고성을 만들고 위기를 준비할 만한 충성된 인물을 세워서 성실하게 근무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요 구체적인 대비책도 수치화해서 이야기합니다. 41장 35절 36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이 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풍성한 7년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수입의 5분의 1, 즉 20%를 무조건 저축에 두라는 겁니다. 모두가 부유하고 잘 될 때니까요. 조세 저항도 적겠지요. 그때 20% 증세된 것을 곳간에 다 미리 채워두라는 겁니다. 풍성하니까 저항도 안 할 거예요. 20% 무조건 쌓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가정경제를 계획할 때에 이런 저축정책이 있어야 돼요. 수입에 무조건 20%는 저금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가정경제 원칙으로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 20% 무조건 적금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할 때에 그때그때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모아둔 것하고 사역하고 기쁨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아, 이런 원칙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미래를 생각할 때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하면서 이야기만 할 뿐만 아니라 통일되면은요 북한의 2천만 명의 기아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런 꿈을 꾸는 지도자가 있다면 지금부터 세금을 올려서라도 계속 저축을 해둬야 됩니다. 개인경제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삶 위기가 옵니다. 사업이 안 되거나 실직하거나 갑자기 질병 닥칠 수 있습니다. 무조건 20%를 저축해두면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빚은 갚아야 됩니다. 교회 처음 부임하고 나서 지금 제가 4년이 넘어가는데요, 아, 교회에 부채가 적지 않이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조금씩 계속 갚아왔습니다. 세금리가 20% 이상 갚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것도 계속 갚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선교하고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빚이 좀 있는 상태에서 마음껏 섬기기가 참 어려워요. 늘 마음이 짐이 돼요. 우리는 갚아가면서도 돕고 섬기고 쓸 겁니다. 하나님 복 주신 일이니까. 잘 준비해두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더 큰 일을 행하십니다. 세상은 늘 풍년과 흉년이 반복될 겁니다. 이건 늘 거듭되는 원리잖아요. 우리나라 생각해보면 우리 어른 또래들, 지금 굉장히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옛날 일제시대를 기억합니다. 그때 고생했다, 6.25 때 힘들었다, 60, 70년대 보릿고개 넘느라고 참 어려웠다. 저희 때 와서는요 IMF 폭풍을 만나갖고 힘들었습니다. 미국발 정치 금융위기로 유럽이 흔들리고 아시아가 흔들릴 위기도 경험했습니다. 지금은 온 세계 코로나를 겪습니다. 그럼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앞으로 이보다 더 심한 어려움과 기근 같은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풍년과 흉년을 계속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리 기도하고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이 위기 때 쓰임받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해석할 뿐만 아니라 대안까지 내놨어요. 이러면 되겠습니다. 해석과 대안까지 내놓는 요셉에게 바로는 어떻게 대우합니까? 41장 4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이요?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애굽 온 땅의 최고 지도자로 세웁니다. 주위 사람도 인정합니다. 아니 갑자기 죄수가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픽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에요. 당시 애굽 왕조는요 여러 왕조가 뭐 1왕조, 2왕조 계속됐는데 당시의 왕조는 지금 역사 연구로 보면은 애굽 본토 출신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세력, 외부 침략 세력이 왕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권이 비교적 취약했다는 겁니다. 대신들은 애굽 본토 사람들이 많은데 언제 왕정을 뒤엎을지 두려움이 은근히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모든 신하들이 인정할 만한 지혜자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그 지혜자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지금 왕이 그랬듯이, 바로가 그랬듯이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이에요. 왕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겁니다. 자신처럼 이방 출신인데 모든 사람이 그 지혜에 감탄할 만한 사람, 그 사람에게 실권을 주고 선대하면 취약한 왕권을 돕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순간적으로 최고 지도자로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적중했지요. 하나님의 때에 왕은 요셉을 만났고 요셉도 참 기가 막힌 시기에 그런 왕을 만나서 서로 윈윈하게 된 겁니다. 지금도 세상은 늘 위기를 겪습니다. 주기적으로 위기를 겪습니다. 그때마다 누가 필요합니까? 진짜 지혜자, 하나님의 사람 필요합니다.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준비되어 있다가 그 위기의 시대를 벗어날 만한 지혜를 선포할 때에 시대는 그 사람을 쓰게 되고 그 사람은 그 시대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 다음 세대가 그냥 적당한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체험한 세대가 되면 미래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자녀 세대에 세상을 구할 만한 할 만한 사람들이 계속 태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면 여러분 세계 민족 중에 으뜸되는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성경학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고 세상의 위기를 이길 수 있어요. 코로나 같은 위기 계속 더할 겁니다. 더 심해질지도 모릅니다. 그때 준비되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어려운 때 1층 리모델링 한다고 제가 계획을 막 선포하고 막 지난주에 뭐 보여드리고 막 얘기했잖아요. 아니 왜 그럴 때 이런 일을 제일 힘들 때 그런 걸 합니까? 누구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힘들 때니까 합니다. 이럴 때 준비해야죠. 다음 세대를 키우는데 제일 좋은 공간, 제일 좋은 인물 준비해야죠. 그래야 세상의 위기를 이길 인물이 길러지고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 구원받고 새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자,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 세상의 위기를 구원할 만한 인물들이 교회에서 길러지고 키워지고 쓰임받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기쁨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길러지는 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